오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드디어 이 래퍼도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야,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만인지. 빈골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영어로 줄임말이더라고요. BCDBL인데 이게 버치도 바일렌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까 제가 좀 음악을 들어보니까 버치도 바일렌 바일렌 버치도 바일렌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좀 멍청하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해석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이폰 같은 데 있는 에어플레인 모드 있잖아요. 에어플레인 모드를 켜라. 약간 그 제목 같아. 자, 빈골드는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드랍할 때 댓글 반응도 보거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을 때 반응도 보는데 논란이 항상 있는 래퍼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댓글 되게 많았어. 뭐 여자가 많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여자 99%? 뭐 뮤직 1%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리고, 사실 좀 음악적으로 빈골드의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악을 빈골드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빈골드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미국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오는 래퍼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사람들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여자가 나오고 슈퍼카가 나오고 뭔가 자신의 어떤 부를 자랑하는 이런 뮤직비디오들은 아직도 대중들한테, 아시아에 있는 대중들한테는 좀 낯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핫한 모델들이 출연하는 거 앞세워서 그냥 음악을 만든다는 그런 시선들도 받기도 하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우리 인기 많은 래퍼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어떤 드립을 자랑하고 핫한 모델들은 언제든지 뮤직비디오에 나왔었어요. 그래도 씬에서 좋은 반응을 얻죠. 근데 저는 이게 정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컴백하는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라서 기대가 됩니다. 빈골드의 But You Don't Violent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자, 이 비디오의 특이한 점 하나, 빈골드도 드릴 음악을 갖고 왔다. 드릴을 갖고 왔어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앞서 한번 보고 엄청난 스케일에 놀랐어요. 사실 핫한 모델들도 출연시켜야지, 멋있는 크루즈 유람선도 데리고 와야지, 슈퍼카 하이퍼카도 대령해야지. 와, 이건 뭐 버짓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너무 궁금해. 화려하네요. 화려해. 아마 화려함을 따지면, 아마 안드류 라이핸드, 빈골드, 빈지 뭐 이런 래퍼들의 이제 뮤직비디오들이 아마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 가장 좀 팬시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아, 그냥 여기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차들은 빠짐없이 다 나온다. 산뜻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있죠. 빈골드가 저기 맥라렌이죠. 맥라렌 앞에 타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차가 이제 같이 맥라렌 같은 차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도로 위에서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하던 장면들이거든. 야, 웅장하다. 웅장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빈골드의 뮤직비디오는 화려해서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은데 스케일이 갈수록 커지는 느낌이라서 이 다음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에는 이제 비행기까지 나올 것 같아. 그래, 이게 빈골드지.
오데마 피게랑 뭐 리차드 밀 같은 시계 다 나오죠? 이 장면이 멋있는 것 같아. 차 이렇게 부드럽게 달리면서 차 위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 저게 맥라렌 맞죠? 제가 차는 잘 몰라가지고. 아,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지웨건 다 있네.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이만큼의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냄새가 날 정도의 진한 연출력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거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감각이 있다는 거야. 그냥 미국 힙합 뮤비라고 해도 믿겠다 이거. 근데 저는 화려할 거면 이 정도로 그냥 세게 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난 괜찮은 것 같아. 뮤직비디오는 진짜 정말 좋아. 이렇게 도로에 일렬로 촥 들어오는 장면은 무슨 마이애미 같다. 와. 야. 아니 무슨 링로스, 버맨, 뭐 구찌메인 같은 래퍼들의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 진짜. 와, 이 웅장한 스케일 봐. 야, 헬기까지 나왔어. 비행기구나. 진짜 제 말대로 비행기 장면이 나오네. 또 웅장하니까 그냥 뮤직비디오에 계속 빠져들게 돼. 와, 아시아에서도 이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야, 이거 뮤직비디오 버짓이 얼마일까? 야. 이거 단연코 얘기할게요.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하면서 봤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300편에서 400편 정도는 봤겠죠? 그러면 여태껏 봤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 진짜 그냥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라고 해도 착각할 정도로 연출력을 구현한 게 이거 같아. 그냥 가장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다운 비디오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빈골드가 아닌 다른 래퍼로 대체한다 해도 그냥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버맨, 링로스, 뭐 구찌메인 같은 래퍼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차들도 그냥 뭐 아무리 뭐 뮤직비디오에서 차량을 섭외한다 그래도 람보르기니 한 대 정도 막 이렇게 보이는 게 다반사였는데 여긴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맥라렌, 지웨건, 경비행기 다 나왔어. 크루즈 유람선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버짓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너무 궁금하다고. 그럼 뮤직비디오가 그냥 현란함의 극입니다. 이 정도로 현란한 거는 처음 봤어요. 안드류 라이핸드 뮤직비디오도 현란한데 그거를 더 뛰어넘는 것 같아. 진짜 이런 돈을 보여주는 돈에 관련된 뮤직비디오를 찍으려면 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멋있다. 멋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이 뮤직비디오만 없고 그냥 음악으로 대했다면 조금 지루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골드의 목소리와 드릴 트랙과의 그런 궁합이 좀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트랩에 최적화된 저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드릴 랩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하드하고 타이트하기도 하고 약간의 그 긴장감도 줄 수 있는 그런 랩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이 유리한 비트거든요. 왜냐하면 그 드릴이라는 비트의 그 리듬 전개 방식 자체가 변칙적인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합하는 랩을 구사하는 래퍼들이 좀 나와주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저는 이 곡을 음악만으로서 생각해보면 약간 지루한 느낌도 있었다. 근데 뮤직비디오가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함의 거의 극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상쇄를 했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본토 힙합 뮤직비디오들과 1도 밀리지가 않는다. 요 말은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